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고요. 도면에 체크까지 다 해줬는데요. 출근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는데? 제가 어제 이사 때문에 월차를 내가지고. 너 아직 죽으면 안 된다. 어, 괜찮네. 고장난 거네. 잡는데 얼마나 걸려요? 이민 때문에 급처분. 뭐 다 걸렸어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기자 나타녀. 딱 봐도 같은 놈인데 왜요? 저희도 뭐 권성훈 수사하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. 지금 어디 가세요? 302호요. 당연전화요. 돌아가. 이 번호 통신조회 좀 해봐. 잠깐 좀 들어가 봐도 되죠?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. 보통 이게 한 세 달에서 네 달 정도 걸립니다. 수사 중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최근에 이사 간다고 중고거래로 물건들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놈이 거기 있었습니다. 우리 근처에 같이 있었다고요. 진정민은 다 했어? 그럼 그만하고 가자. 바로 고쳐줄게. 아, 가자니까. 그래, 나도 같이 가. 언니. 차라리 중고를 하나 사. 무슨 무련하는이야? 뭔데? 경찰들 왔다 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. 너 그러다 진짜 병 걸려. 빨리 자.